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다시 우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올해 초만 해도 우주 항공과 관련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레벨업되고 주가도 많이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우리 기억에서 좀 잊혀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 좀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을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부장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 뭐 우주항공 테마는 이제 뭐 아직까지 영원한 테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제 뉴스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워낙 국내 이슈가 많아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도에서 달 남극을 이제 탐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아, 그렇죠. 일본도 지금 달 탐사선을 보냈는데 굉장히 이제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속도가 좀 느린 거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달 탐사선을 쌓아 올렸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작년에 이제 올 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뭐 우주항공청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관련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둘 다 반대는 안 하는 상황인데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5일 그러니까 지난 11일이니까 일주일 정도쯤 됐죠. 9월 5일 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들어갔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5일이면 이제 이 안건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아마 확정이 될 거고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0월부터 해서 이제 법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 올려서 상정을 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남을 텐데 일단 이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게 급선무고 이게 먼저 네. 되고 나면 거의 이제 뭐 한 7분 응선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지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을 이제 우주항공청이라는 데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좀 더 부양을 시키고 정책의 일원화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다 양쪽에서 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선 관련돼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잊혀졌죠. 오늘은 로봇주들이 이제 아침에 네. 오전에 난리였고, 뭐 최근에 AI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쪽이었지만 다 미래 산업 중에 또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그 수주를 성공을 했죠. 네, 네. 뭐 미국의 A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향 이제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존에 인텔리안테크 하면 이제 원앱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원앱과의 거래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이원화로 인텔리안테크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치가 가시화되고 뭐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이 국내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됐죠.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지금 여전히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뭐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방산 쪽에 많이 이제 치중되어 있지만 그게 방산과 우주항공도 뗄래야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인텔리안테크는 안테나 부분, 그 다음에 캔코어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AP 위성이나 세트레가이 같이 이제 위성 사업 관련돼서 또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이제 조금 이제부터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인텔리안테크가 네. 먼저 치고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바톤을 이어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우리 기억에서 잠시 잊혀졌는데 부장님께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뭐 큰 종목들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네. 경우 우주 관련돼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는 가기에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죠. 그렇죠. 오히려 방산 쪽으로 지금 집중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인텔리안테크를 이제 오히려 좀 여기서 지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존 적외도 위성 통신 위성 발사 프로젝트 이제 K 프로젝트라는 거에 이제 관련해서 수주를 306억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306억인데 이게 306억을 수주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아마존에서 추가적인 계약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호재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원앱이 원래 안테나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배, 특히 위성용 안테나를 우리가 이제 다니는 원양에서 다니는 큰 배들, 네. 이제 그 큰 배들이 이제 주로 달고 있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해군용 미국 해군용 위성 안테나 관련돼서 수주를 이제 같이 개발하는 게 있었는데 미국 국방부랑 같이 그게 이제 지금 인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 중심,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테나만 생각하셨는데 이제 방산까지 얽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워낙 뭐 신냉전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방산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네. 그리고 또 원앱과의 계속 공급 계약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리언테크 어쨌든 스타트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 이번에는요. 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캔코아 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 일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냥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흘렀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우주항공 이제 이 회사는 글로벌 우주항공 부품 생산 기업인데. 주로 이제 보잉이라든지 이런 록히드 마틴, 이런 록히드 마틴과 지금 이제 그 블루 오리진, 뭐 나사, 스페이스X, 뭐 이런 회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보잉사로부터 최우수 협력사 이런 것도 이제 뭐 지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제 보잉에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 가장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가 사천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국내 UAM 시장도 이쪽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고 탄탄한 소재가 중요하고 네. 관련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바닥에서 한번 보시면 뭐 좋지 않겠나.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관련 종목들 우리의 관심에서 눈 밖에서 있을 때 오히려 조금 공략해볼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주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네, 저는 바로 AP 위성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지난 3월 말까지 굉장히 크게 시세 분출을 하고 지금 거의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항공이 떠오를 때 AP 위성이 좀 주가가 잘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UAE 글로벌 위성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이 위성 단말기를 공급하는 등 이 글로벌 위성통신 분야의 주요 역할을 하는 기업 입니다. 특히 2003년부터 이제 협력을 시작해서 최초 최소형 위성 휴대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이제 혁신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내년에 출시 예정인 이 스마트폰 형식의 위성 통신 단말기가 개발이 돼서 이를 통해서 또 지상망과 이 위성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의 위성 통신 시장 스타링크, 아마존, 원앱 등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적에도 위성 통신 사업에 진출하면서 큰 성장 이루고 있고요. 이제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간 약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할 산업군이고 사실 이제 조금 한 5개월 정도 주춤했다가 지금 정책적 관점에서도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셔도 지금 올해 3월 말 정도에 이제 26,600원 고점을 찍고 거의 반토막이 나서 오늘 좀 거래량과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작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이제 위성의 단말기 매출과 이제 높은 마진율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네.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종가 이후로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